안녕하세요. 레시노르티아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컨텐츠 FNF 언더레이티드 모드를 리뷰해 볼 건데요. 진행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설명 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푸나펑 유튜버들이 쇼케이스를 찍고 있지만 그 모드에 대해서 분석하는 리뷰 영상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언더레이티드한 모드들을 직접 플레이 후 느낀 점, 장점, 단점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 겁니다. 책정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연출, 노래, 그래픽, 차트입니다. 차트는 노래에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어렵거나 무조건 쉽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주진 않을 겁니다. 각각 항목에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책정해서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A급, 60점 이상, 79점 이하면 B급, 그 이하는 C급으로 나눌 것이고 아마 B플러스 정도 되는 모드들을 리뷰할 것 같습니다. 80점에서 100점이 되는 모드 중 제 마음에 드는 모드들은 LMT 인증 마크를 달아줄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할 모드를 보도록 할까요? 먼저 제 처음을 장식할 모드는 VS 트리키입니다. 응? 이게 어디가 언더레이트한 모드냐? 할 수도 있겠지만 100점 만점의 기준이 되는 모드를 처음으로 리뷰하고 싶어서요. 이 다음부터 언더레이티드한 모드를 리뷰할 테니 좀만 기다려주세요. VS 트리키 모드는 지금까지 가장 활발한 FNF 모드 커뮤니티인 게임 바나나에서 Most Liked, Most Viewed, Most Downloaded 세 가지 다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모드입니다. 먼저 노래를 분석해볼까요? 트리키 모드는 1위크 플러스 히든곡 하나로 총 4가지 플레이 가능한 노래를 갖고 있으며 4곡 다 하드코어 테크노풍의 노래이지만 각각 색이 다른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BPM을 살펴보면 가장 느린 BPM을 가진 헬크라운조차 197의 BPM을 가지고 있고 제일 빠른 익스퍼게이션은 자그마치 230 BPM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드코어 스타일 중에서도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하는 노래들인데요. 제가 트리키 모드를 처음으로 뽑은 데에는 노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보통 하드코어 테크노 노래들은 시끄럽다 라는 느낌을 받기 쉬운데요. 왜냐면 BPM이 빠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트리키 모드들은 목소리를 포함해서 시끄럽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듣기 좋을 정도의 시끄러움이 이 모드를 인기 있게 만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봅니다. 저는 특히 익스퍼게이션을 좋아하는데요. 중간중간 광대를 떠올릴 수 있는 멜로디나 웃음소리를 넣어서 캐릭터에 대한 특징을 굉장히 잘 뽑았고 기승전결이 완벽한 데다 시간 또한 길지도 짧지도 않은 완벽한 시간 내에 끝내서 깔끔하면서도 신난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노래는 컷신, 대기화면, 인트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캐릭터와 잘 어울리고 퀄리티 또한 높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출 및 그래픽입니다. 연출 또한 완벽한데요. 사실 저는 매드니스 컴뱃이라는 컨텐츠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모드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리키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강한 캐릭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게끔 연출을 해놨습니다. 대사가 아닌 영상으로 모든 연출을 만들어서 몰입감도 굉장히 좋았고 도중에 위트가 섞여있는 부분 또한 좋았습니다. 모드가 나온 지 벌써 7개월이 되는 지금 이 정도 연출력을 가진 모드는 카세트걸의 테이프 감는 모션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연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픽 또한 굉장한데요. 이 당시에는 케이드 엔진이 주류였고 지금의 사이크 엔진처럼 엔진 안에서 이벤트를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없어서 직접 코딩으로 적용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드들에 밀리지 않는 그래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이즈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얕은 화면 노이즈를 넣어서 플레이에 지장이 전혀 없으면서 위험하다라는 느낌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플레이에 지장이 없을 만큼 연출을 만드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총평 또한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마지막 차트입니다. 일단 차트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체보였는데요. 그 당시 모두들은 차트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플레이를 하면서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든 첫 번째 모드입니다. 차트를 직접 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상 코딩급으로 녹아다닙니다. 싱크 맞는 거 확인하고 손가락 배치 확인하고 플레이 해보고 고치고의 반복이죠. 사실 엄청나게 잘 짠 체보는 아닙니다. 리듬게임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 열심히 짠 것 같은 체보예요. 지금은 잘 짠 차트들도 많아졌고 다른 리듬게임에서 넘어온 차트들도 존재하니 이 체보가 좋은 체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케이드를 제외한 사키 차터 중에 이런 퀄리티를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 신경을 쓴 부분이 보이는 건 익스퍼게이션의 즉사노트인데요. 풀콤보를 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흘릴 경우 클리어는 쉽게끔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고수에게는 도전의식을, 초보들에게는 클리어의 희망을 동시에 주는 체보를 짠 것이죠. 이 이후 즉사 기믹이 있는 여러가지 모드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익스퍼게이션을 띄워놓는 체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임프로버블 아웃셋이나 매드니스는 좀 아쉬운 감이 있는 체보지만 그걸 압도하는 익스퍼게이션 체보가 있으니 차트도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모든 부분이 완벽한 평균 100점 만점짜리 모드입니다. 당연히 L&T 인증마크도 획득이고요. 앞으로 트리키 모드의 퀄리티를 기점으로 나머지 모드들을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유명하지만 첫 번째 리뷰로 선택하고 리뷰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다음은 정말로 언더레이티드한 모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stay tuned.